요새 이제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많이 궁금하시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시면 상반기 부동산 시장 결국 안정을 못했죠.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요새 막 움직이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LH 사태 터졌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게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국가 계획이 굉장히 다양해요. 개발 호재라든가 또 교통 호재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주변에 이제 뭐 교통 따라 집가가 움직인다 그러죠. 그래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또 안정되지 못하고 또 급등세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랬고 또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로는 재개발 시장 많이 또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런데 안정을 불러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시 절차 간소화한다고 그래서 또 많이 기대를 했죠. 또 기간 단축, 뭐 사업성 개선 등 6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또 그렇고 재개발 시장 하락을 유도하는 안정감이 전혀 없었다. 그만큼 주지 않았고 또 지역 개발 호재로 편입돼서 부동산 상승 가격 상승이 또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또 이 두 번째는 그랬고요. 또 세 번째를 보시면 올해 하반기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까 가장 궁금하시죠? 그 상승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왈가왈부하는데 사실 올해 하반기 내년 후년 모두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공급 부족이죠. 예전부터 계속 공급 부족 얘기했는데 공급 부족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규제가 조금 완화됐죠. 그래서 뭐 또 완화되기도 하고 경제 성장 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되면서 경제 성장도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수요 자극으로 또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또 이제 주택 가격이 안정이 안 될 것이고 또 공급은 줄어들지만 지금 수요는 요새 어때요?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영끌이다 뭐다 해서 많이 증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울 부동산 가격 얼마나 더 오를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매물은 또 잠겼잖아요. 잠겼고 또 수요는 늘어났어요. 뭐 거의 초과 국면에 달했다 이런 정도로 많이 찾는데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꾸 최고가를 찍고 있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그래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면 하반기도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전국은 4%, 서울은 6%, 수도권은 6.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뭐 똑같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약간 오른다 해도 하반기도 사실은 상반기하고 비슷한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또 자금이 많이 또 풀렸잖아요. 경기는 글쎄 조금씩 풀리기도 하고 자금도 많이 풀리고 해서 올해 누적 예상이죠. 예상이 약 올 1년 10% 정도 상승 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었을 때 뭐든지 100% 만족은 없습니다. 제가 집을 지어봤거든요. 본인이 지어도 100%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가리다 보면 다 놓치니까 딱 적기다 생각할 때 그때 투자하시면 옳겠습니다.